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혼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혼을 감싸고 있는 게 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혼의 입장에서 성령이 영인 거예요. 자, 영이라고 할 때는 혼의 뿔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이걸 성령을 써놨냐? 이영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육 만들고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 넣어주셔서 혼작용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거를 이 성령자리를 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참나다 그러는 거고, 성령이라는 측면에서 불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참나다, 나의 본체다, 불성이다. 이거는 그 인간의 그런 중생의 종자가 아니라 부처님 종자다. 이거는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우리 인간적인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나의 영, 나의 이 혼의 핵심이라는 걸 말할 때는 나의 영 그러는 거고, 그 영이 사실은 하나님한테서 온 거라는 걸 말할 때는 성령, 성스러운 영, 구별하는, 알고 보면 하나예요. 사실은. 왜냐? 여러분 지금 영을 아는 분은 성령을 압니다. 영을 모르는 분은 성령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만 알지 영을 몰라요. 여러분 혼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혼의 본체를 모르신다고요. 그 혼작용이 뭔데요? 생각, 감정, 오감. 이거 어디서 일어나나요? 영에서요. 영이 뭔가요? I am이요. I am 하면 난 익죠. 구약에서 I am 써놓으면 이건 하나님 이름입니다.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본체가 알고 보니 하느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에 가면 그대로 이 나의 본체를 아트만, 하나님 자리를 브라만 그럽니다. 버마 이려 사상이 뭔데요? 아트만이 브라만이더라예요. 내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본체인 아트만이 알고 보니 브라만, 우주의 본체인 브라만이더라, 신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내가 그것이다 그런, I am that 이런 책 있죠. 그게 뭔 얘기냐면요. 내가 그것이더라는 게요, 아트만이 브라만이더라 이 소리예요. 내 영이 알고 보니 성령이더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저것도 기독교 이상하게 해석하네 그러면 저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 소리가 안 나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성령 아냐 모르냐 지표예요. 내 영이 사실은 하나님 성령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내 혼이 뭐가 돼버려요? 영의 자녀였죠. 이 혼은 영의 작용이거든요. 영이 본체예요. 내 영이 알고 보니 성령이잖아요. 그럼 내 혼은 성령의 작용이 돼버려요. 이때 이 혼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입장, 여러분 지금 혼의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에고의 입장. 이 에고는 여러분은 이 성령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아빠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사실 혼의 아빠는 영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내 혼의 뿌리인 I am 자리를, 나의 현존을 딱 찾고 보니까, 보세요. 나의 현존을 찾아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져요.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오감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무상해요. I am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의 뿌리로서만 존재하지 무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영원한 현존 자리입니다. 내 영이 영원히 현존한다는 걸 아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 하나님 아니고는 영원히 현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 아는 거.